뒤에 거. 네. 이게 익스트립? 네. 이게 앞에 거? 네. 앞에 거 짧네. 이게 근데 정품보다는 더 굵은 거 같은데? 굵은 거 같다고? 응. 더 굵은 거 아니에요? 더 굵은 거. 네이버 검색하면 다 떠요, 이제 이거. 아, 그래요? 이거는 뭐, 어디 거예요? 뭐예요? 이게 이제 멀로 쇼바. 후렴 쪽에 들어가면. 아. 멀로 OES 쇼바. 멀로 OES 쇼바요? 네. 승차감요. 그 승차감을 더 좋게 해준다? 네. 이거는 어디지? 물건 넣은 건가요? 네, 이건 미국산. 아, 미국산. 포란도 스포츠 때부터 멀로 쇼바가 유명해서 유명해. 아, 포란도 때부터. 아, 쇼바가 유명하다. 이거는 전륜 쪽 어떻게 건가요? 네, 전륜에 들어가는 국산. 아, 이거는 국산. 네. 이건 어디 거예요? 국산 옴프 쇼바. 옴프? 브랜드가 옴프예요? 네. 익스트림하고 옴프 같은 회사예요. 아, 이 회사랑? 네, 얘네가 두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. 아, 익스트림하고 옴프. 어, 생겼네. 이게 레트럴. 레트럴 로드. 레트럴 로드. 네, 뭐 라테럴 로드, 레트럴 로드, 영어. 이건 어디서 거예요? 이건 익스트림. 아, 이 회사 거예요? 네. 아, 이 회사에서 이런 거 갖다 정리하고 나오구나. 이 쇼바만 빼고는 전부 국산이네요? 익스트림? 네. 뒤에 거가 안 나왔으면은 국산으로 4만 원이었겠죠. 뒤에 거는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인치업 할 수 있는 이게 구성이 다 이제 이렇게 세트로 다 된 거네. 그렇죠. 그냥 인치업 중. 15V 대망선 길이입니다. 다이아는 1이고 60R18114T. 6V 18인치 휠로 튜닝업 했습니다. 덱스턴 스포츠 하체 튜닝을 완료하였습니다. 완료 후 첫 테스트 중입니다. 확실히 정품일 때보다는 확실히 어떤 롤링이라든지 또 차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졌네요. 그 인치업, 하체 인치업과 스트링, 그다음에 그 쇼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풀셋으로 교체했습니다. 근데 정품보다는 약간 튀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방어턱을 넘어갈 때 조금 자가풍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. 265 앞에 2인치업. 휠은 어디 거? 휠은 9V 대만산. 18에 25 사이즈고 정품. 정품은 20인치. 사젤 대만 휘걸 24
18인치 휠 장착 했습니다. 정품과 사자휠의 차이점입니다. 사자휠이 훨씬 더 간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.